동화 속 마을처럼 정말로 아름다웠던 리오데자네이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상파울루로 향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 왔던 비행기 라탐 항공을 이용해서 다시 상파울루로 향하는 길입니다. 2주 정도의 리오데자네이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이곳은 상파울루의 청담동 거리에 있는 아찌라는 식당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스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알아본 레스토랑인데 무척이나 고급스러워서 여기가 정말 브라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럭셔리한 분위기입니다.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브라질은 브라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널렸습니다. 이것은 꽤 고급스러운 일식집인데 일단 성게의 알이 올라간 초밥을 먼저 먹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롤 같은 스시를 또 한 입, 와사비도 잘 덜어서 또 한 입. 그런데 이상하게 브라질의 와사비는 톡 쏘는 맛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생선 초밥을 또 한 입, 또 와사비도 듬뿍 뿌려서 간장을 찍어서 또 한 입 먹어봐야죠. 그리고 생선 튀김인데 이게 또 맛이 좋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밥 같은 게 좀 땡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뭐 한두 달 있어도 밥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슬슬 나이가 드니까 밥이 또 여간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 가리비 초밥은 정말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야들야들해가지고 정말 쫄깃하고 맛이 좋습니다. 5명 정도가 모였는데 초밥을 끊임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참치를 말은 푸아그라고, 또 이 녀석은 가리비에 푸아그라를 넣어서 만든 요리입니다.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를 더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새우찜인데 새우가 정말 속이 꽉 차고 튼실합니다. 맛도 정말 담백하고 달달합니다. 이런 스시집에서 또 푸아그라를 같이 먹어보는 것도 느낌이 새롭네요. 이건 스테이크 위에 장어를 구워서 만든 요리인데 정말 고기도 끝내주지만 장어도 역시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요리가 이 가리비 관자구이. 정말 관자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 세트인데 일단 문어. 저 모든 초밥이 정말 끝내줍니다. 생선도 정말 신선하고 통통하고 쫄깃하고 밥에 비해서 생선이 훨씬 커가지고 정말 스시 먹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튀긴 옥수수도 빼놓을 수 없죠. 브라질 초밥 퀄리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브라질 초밥은 한국 초밥이랑 좀 달리 쌀이 상당히 되직한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진 느낌의 그런 밥입니다. 밥맛은 개인적으로 살짝 별로였지만 맛과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장어 초밥으로 맛도 분위기도 고급스러운데 밥값도 참 고급지게 나왔습니다.